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동방 이 종목 분석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동방이란 종목은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좋은 이슈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항만 및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래요. 항만이란 단어 잘 보세요. 원래는 그래서 조선업, 그런 쪽에 물류를 담당했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보면 동방그룹에는 동방을 포함해서 국내 계열사 14개, 해외 계열사 2개, 엄청 큰 회사입니다. 광양, 선박 등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그러니까 선박도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항만, 배를 통해서 또 물류를 운반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항만 인프라 및 수익성 확보 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죠. 울산 컨테이너 터미널하고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또 얘네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물류 쪽 일은 잘안 해봐가지고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만 제가 일을 해봤거든요. 물류 쪽은. 그래서 보통 납품 단가, 그러니까 납길 맞추고, 이제 포캐스트하고, 요런 것까지만 제가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해외로 나갈 때, 뭐, SOC나 이런 발주서라든지, 있잖아요. 보험 드는 거. 그런 업무는 제가 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물류회사 중에서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나름 우량한 회사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조금 높죠. 근데 뭐,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원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동방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대주주도 지분을 적당하게 가지고 있고, 동방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것저것 요금뿐만이 아니라 자회사가 하는 그런 일까지 합치면 되게 큰 회사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류 말고 뭐 다른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동방이라는 회사는 물류고요. 얘네 자회사나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장비, 임대, 대리점, 하역, 창고, 보관, 해상 운송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육상 운송도 하고. 그래서 쭉쭉 내려보면 여기 항만 쫙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동방물류센터가 있고, 광양선박 있고, 일조국제페리 해서 페리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방 쭉쭉쭉쭉쭉 있어요. 항만시설, 화물창고업, 화물보관업,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 그 자회사 이기탄가? 그 동방에 안 인산장학재단, 동방이 그런 그룹사들을 조금 보고 싶네요. 동방, 잠시만요. 동방이라는 회사의 그룹사.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왜 이래 이거? 아이고. 자, 이게 이제 동방이라는 회사이고 글로벌 물류 종합 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해외 쪽 물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영어 버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물류 정보, 투자 정보, 회사 소개를 한번 볼까요? 동방 대표이사 있고, 여기 보면 패밀리 사이트가 있어요. 동방그룹, 동방시스템, 동방생활산업, 일조국제회리, 인산문화장학재단, UNCT, 광양선박. UNCT는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UNCT네. 이것도 물류 회사네요. 이것도 똑같이 물류 회사고. 자, 여기 말고 동방생활산업해서, 자, 한국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순면사, 슬럽사, 멜란지사, 아크릴사, 모달사, 이거 합성섬유라고 하거든요. 얘네가 화섬도 하네. 화학섬유, 합성섬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면, 아크릴 이런 것도 하고 있네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동방이 이거 말고도 여러 회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양선박은 뭐 하는 회사인지, 자, 이것도 광양선박도
예, 사업 부분이 운송, 철강, 화물, 운송 이런 것들 하는 회사네요. 관계사가 주 동방으로 돼 있고요. 예, 이렇게 되게 큰 회사입니다. 되게 큰 회사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뭐 동방 이거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상당히 좀큰 회사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지금 동방이 물류 쪽인데, 아이 코로나 때문에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죄다 그냥 주문을 하는 거야. 집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저는 원래 집돌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죠. 평소하고 똑같아. 내 생활은. 예,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게 없습니다. 마스크도 사실 집에만 있으니까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동방이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죄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다 보니까 특히 쿠팡맨들 엄청 바쁩니다. 걔네들이 전국에 있는 물류 거점을 사용한다고요. 창고 사용이나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동방도 그거에 따른 수혜를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차트가 지금 아주 좋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여기도 2,200원 터치하려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동방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여기 물류의 대장주는 나야. 이렇게 얘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익스프레스가 물류 두 번째 대장주인데, 예, 지금 동방은 상당히 지금 급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15%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18% 상승 나온 다음에 많이 안 밀렸어. 이러면은 월요일에 얘는 더갈수 있습니다. 예, 뭐 물류가 늘어난다 이런 거 내용, 뭐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뭐 평소에 6,000개밖에 안 되는 택배 물량 수량이 가볍게 2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그러니까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자, 이소화 동방 KM 얘네들도 예, 지금 상당히 크게 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육류 육상 물류 쪽이 얘네가 아마 그 오히려 운송 기사가 없어서 못 쓰는 정도로 지금 바쁘게 돌아갈 거예요. 예, 그래서 동방은 좋은 회사니까 여기 이제 돌파하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돌파 한번 하고 그다음에 뚫고 올라간 다음에 밀리는 모습 안 보이면 얘는 그 다음 목표가 2,300원 후반대까지 잡으세요. 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동방을 분석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련주만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괜히 그냥 아 이거 완전 바닥인데 반도체 관련주 나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했다가 뚝배기 깨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계좌에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계좌 놓기 전에 여러분들 일단 현금 같은 거 정말 조심히 예, 챙기고 계시고 웬만하면은 지금 당분간은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 하지 마시고 단타만 치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현금은 그냥 꼭 쥐고 계세요. 나중에 기회가 다시 올 겁니다. 코로나도 결국엔 정복이 될 거예요. 이 바이러스도 손잘 씻고요, 마스크 잘 끼고, 예, 그리고 웬만하면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저희가 좀더 예, 잘 견뎌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이었고요. 네이버에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검색하면요, 매일매일 추천주를 드려요. 예, 여기 카페에 있거든요. 예, 카페 들어오셔서 예, 여기서 정보나 이런 것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거. 이만희? 예, 이만희 이만희 뭐지 연예인이야? 예, 이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신천지 분들이 와서 여기 댓글 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악플. 자,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당히 미움을 받고 있는 예, 종교 탄압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예, 근데 뭐, 아, 그럼 잘하든가, 협조라도 잘하든가, 왜 그런 거야, 대체?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 꼭좀 눌러주시고, 힘드신 분들 말씀 주세요. 저희가 구독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광고해 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카톡 아이디랑 이메일 주소랑 있어요. 그쪽으로 문의 주세요.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또 광고해 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 항상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